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영현 교수, 김동관 팀장 함께 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이 많이 추우신가 봐요. 엄청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목구까지 지금 어떻게 안에 입은 건 언더아머신가요? 룰루레몬이신가요? 그보다 약간 하이 버전이죠. 좀 비싼 거죠. 아니, 언더아머를 굉장히 즐겨 입으시고 재킷은 룰루레몬 많이 입으시잖아요. 언더아머는 소금만 있습니다. 예, TMI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굳이 거기까지는 밝히지 않으셔도 됐는데 네. 오늘 TMI 들으면서 뉴욕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보면요. 나스닥, 그 다음에는 S&P 500, 그 다음에 다우지수. 사실 뭐 이건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나스닥 한창 좋을 때 다우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S&P 500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저희는 S&P 500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다우 움직이기 전에 다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런 시그널을 대체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겸손하기 때문에요.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라고요? 겸손. 그러니까 꾸준하게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거는 그게 S&P가 올라갈지 다우 30이 올라갈지 모르죠. 네. 사실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게 좀 거시기 하고요. 사실 코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피가 어저께 사상 최고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를 어떻게 올라갈지 알겠습니까? 많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 돈이 좀 오는 분위기. 네. 이머징 마켓 들어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이익 전망이 상당히 상향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은 이머징 마켓 중에서 한국이 뚜렷하게 6주 연속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 그것이 사실 이머징 마켓은 우리나라 대만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 약간 좀 마이너스가 나가고 있고 대만은 우리보다 높지만 대만은 이제 반도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가 보면 업종이 더 다양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러고도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거는 결국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삼성전자를 팔면 안 될 거라고 네. 말씀드린 거가 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앞에는 겸손하시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좋은 쪽을 좀 몰고 꾸준히 계속 정립 갖고 하는 것이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아니라 네. 한국 주식도 답이라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를 일단 주식 투자가 기본적으로 답입니다. 지금 자산 안에서는 네 맞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뻐님 또 유튜브 창 통해서 광희님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 대한 또 뉴욕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함께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어제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상승에 좀 배경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3대 제약사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매주 아주 좋은 백신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로 약 평균 70%에 가까운 그런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좋은 발표를 하면서 네. 시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한 이 옐런 재무장관 지명 소식에 대해서 이따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네, 이 재무장관 지명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경제 재개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변동성이 조금 자제가 되면서 금값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상승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졌었던 섹터의 움직임을 보자면 어제도 에너지주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경기 민감주. 네네. 그렇죠. 또 다른 섹터는 어떤 게 올랐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 경기 순환주라고 대표적인 섹터이죠. 금융과 산업 그리고 임의소비주가 연달아서 이렇게 매일 좋은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오늘 가장 좀 키워드가 될 만한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면역 효과가 70%다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 보니까 최대 90%까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 96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이게 96% 나오겠지라고 네네.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진실된 것 같습니다. 네.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국과 지금 브라질에서 3상 시험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네. 90% 면역을 보인 이 인구들은 첫 회 1회 분량의 1회 접종량의 절반 투여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투여했을 때 다시 한번 1회 접종량 모두를 투여를 했습니다. 이럴 때 90% 면역 효과가 나왔고요. 네. 특이하게 62%의 면역 효과가 나온 결과는 이 두 번 모두 1회 분량의 접종량을 접종을 했을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뭐 나눠서 접종을 하면은 한 60%대고 한 1.5 수량을 투여하면 90%대면 두 개 다 그 정량을 투여하면 뭐 100%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90%는 뭐 약 1.5회 분량이고 네. 뭐 62%의 면역 효과는 2회 분량이에요. 아, 그럼 다 맞는 게 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이자 측도 더 네.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아니, 그러면 약을 더 줄여야죠. 뭐 0.5, 네. 0.5.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평균 70%의 그런 면역 효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특히나 고무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고령층이 이 고령층에 있어서 강력한 형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가 지금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 가격과 네. 그리고 보관 온도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역시나 경쟁력이 4달러, 있어요. 네, 경쟁력 있는 4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보관 온도도 네, 모든 국가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2에서 8도 정도에서 6개월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도같이 좀 더운 나라에 사실 화이자 같은 제품이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접종이 어렵겠다라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사실 영국과 인도가 좀 또 연관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더 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내년에 최대 3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앞다퉈서 백신을 예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예약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 제시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선진국에서는 약 22억 개 그리고 중진국 5.44억 개 후진국 7.4억 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네, 100% 지금 다 아스트라제네카 네, 백신을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겠다고 네.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5억 개 정도 이렇게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 있어서 그런 초좋은 그런 수요 관련해서 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네, 보관이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예약을 했고요.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역시나 이 선진국인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충분히 1억 개 정도 충분히 분량을 네, 지금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보자면 지난주에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네,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6만 7천 명이 넘어서면서 앞으로 7만 명대로 이렇게 다가설 말이 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를 너무 가파르게 하고 있는데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만 명이었던 추이가 지난 2주 정도 전에 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2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5,940만 명, 그러니까 다음 주면 거의 6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또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 한 조사기관에서 추수감사절에 가족 계획이 뭐 여행이나 뭐 이렇게 모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네. 38%가 네, 계획이 하겠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선진국들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사실 모이지 말라고 하는 뭐 10월 말에도 다 같이 모여서 뭐 이태원 홍대 등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나게 놀았고요. 지금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부터도 실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확진자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349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뭐 해외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부터도 더 이럴 때일수록 집에 계시고 대부분 집에서 또 모인다고 하죠. 집에서도 모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상황이 또 언제 어느 때 우리 시장을 흔들게 만들 수 있을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어제 시장의 상승 배경 중에서 자넨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옐런 의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다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단독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월스트리트 단독 기사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늘 재무장관으로 제너럴 옐런이 선택됐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당선자 측이나 옐런 측에서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지금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초의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연준의 의장이었고요. 2014년부터 18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보면 재연임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를 했죠. 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바꾼 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만약 재무장관 되면 역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재무장관. 소위 유리천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유리천장을 계속 깨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여성으로서. 네. 그리고 역시 이번에 여성 부통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좀 여성분들의 이런 활약상이 좀 대단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린 이분은 이제 경제학 이런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고요. 본인도 마찬가지 경제학 박사, 버클리대 교수였었고요. 아들도 지금 경제학 교수입니다. 다 경제로 뭉쳐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똑똑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건데요. 네. 이분은 이제 전체적인 미국의 월계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분위기 오늘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그 연준 시대에는 통화 정책을 다뤘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도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했던 분입니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마찬가지 되겠고 이제는 재무부에 들어가면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데요. 재정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필요한 좀 하는 분이고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역시 좀 시장이랑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기후 변화의 문제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관련돼서 탄소세가 결국 그런 것들인데요. 탄소세 부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쪽, 특히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철강 이런 것들이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겁니다. 결국 탄소세 부과가 확대되면 다만 이제 약간 걱정하는 분들은 물론 경기가 워낙 좋았을 때지만 마지막 4년 동안에 그 당시 4년 동안에 5번이나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경제가 좀 회복되면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이 부분은 본인이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준의 역할이라 약간 다르겠으나 어떤 시장은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벌써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RSM US 수석에서는 이코노미스트는 옐런이 이끄는 재무부는 미국의 어떤 재정적 힘을 갖고 완전 고용으로 갈 것이다.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5%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 이 정도까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네. 여튼 5% 이하까지 갈 가능성은 꽤 있지 몰라 2년 정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옐런은 경제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훌륭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평가 나왔고요. 오늘도 보면 미국 시간으로 오후 동부 시간 3시거든요. 한국 시간 5시인데 그때부터 주가는 좀 다시 장중 고점까지 갔다가 약간 되밀리면서 일단 마감된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종목에 대한 특징 하나 짚어보자면 네. 테슬라의 주가가 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21달러를 기록하면서 6% 넘게 올랐어요. 테슬라 어제 상승에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 사업개미 운동하신 네. 분들이 가장 선호한 주 중 하나가 테슬라인데요. 네.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한 9월 초에 S&P500 그 당시에 편입이 안 되면서 주가 두 달 정도 쉬었고요. 쉬는 동안에 다른 전기차는 잘 나갔어요. 네. 니오를 비롯한 중국차들은 쭉 잘 나갔는데 얘기는 재미없었는데요. 그때 짜증나고 파신 분은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이야. 하여튼 사상 최고가를 계속 다시 가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 이 미국 주식 하셨던 분은 많이 아시는 분, 저도 이제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사입니다. 네. 이분은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넷플릭스, 우버, 애플 이런 거 다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성장적으로 하나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2년째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 의견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중립입니다. 매수로 얘기하진 않아요. 네. 아마 다들 알죠. 이 사람은 중립이라고 쓰지만 속마음은 매수다 얘기하는 건데요. 목표 주가 기본 가격은 500에서 560달러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560달러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불케이스가 더 항상 주목받죠. 이런 분들은. 불케이스, 1000달러? 네. 800대에서 이번에 10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1000달러라는 거는 쉽게 해서 1조 달러에 가는 겁니다. 1조. 네, 지금은 한 5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냥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1조 달러 시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면 1조 달러는 넘는 거가 지금 4, 5개 있는데요. 약간 또 다음 시간에 기대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꿈꾸는 사람은 이제 엔비디아도 1조 달러 갈 수 있다. 네. 앞으로 5년 안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고. 그럼 그 기본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말을 길게 했지만 딱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미국에서요. 전 세계에서 신차 있죠. 새로운 자동차가 팔렸을 때 전기차의 수요는 3%입니다.
아직 얼마 안 되네. 3%라는 네. 거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기가 힘들다는 그쵸. 거죠. 물론 요즘 이제 강남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좋은 아파트 이렇게 네. 가면 테슬라 몇 대씩 있어요. 네. 그런 게 보이지만 예전보다 많지만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약간 LA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실리콘 그 시애틀 이런 데 그럼 조금 젊은 친구들 많은데 네. 돈 있는 친구들은 넘쳐나죠.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해서 전 세계 10%나 시장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거는 메인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10대 중에 9대는 여전히 내연기관이지만 앞으로 5년에 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앞으로 2030년에 엊그저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얘기했지만 영국에서 신차는 전부 다 전기차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세상이 바뀌면 시장에서 엄청 커질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500에서 560 올려놨지만 이 사람의 성공하면 $1,000. 그리고 시장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우리 또 대한민국 대주주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뭐 어제는 또 악재로 화이트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는데 뭐 몇 분 만에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뭐 그런 소식을 접하면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안을 더 강화하겠죠. 관련해서 이 테슬라가 과연 오늘 새벽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이어서 얼마나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게 될지 향후 움직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대한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정리해 볼게요. 요즘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증권사도 그렇지만 내년도 전망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잘 아시잖아요. 네. 이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아니, 저도 좋아하지만 네. 키움 증권에서도 그 자산 펀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ETF 엄청 많습니다. 블랙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ETF 한국 관련된 것도 꽤 있습니다. 지금요. 특히 테마 관련된 ETF 같은 거 한국의 무슨 가치주다 ETF 이런 거 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고요. 네. 아니면 블랙락에서 라이센스 사다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락이 우리나라에서도 많고요. 특히 은행에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자산 진짜 펀드 가입하잖아요. 네. 은행에서. 그러면 블랙락이 엄청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인데요. 이 회사가 연초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중립보유를 갖고 있었어요. 대신에 해외를 좀 더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채권 좀 늘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비중 확대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네.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비롯했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섹터로나 방향성을 보면 경기 회복이 기대는 중소형주 좀 늘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퀄리티 주식. 퀄리티라는 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모멘텀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 섹터로 보면 기술주나 헬스케어 섹터 여전히 강조를 보는. 이건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서 헬스케어랑 기술주 합의는 절반 가까이 돼요. 45%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UBS도 현재가 대비 15% 올려서 4,100을 얘기했는데요. 기존에는 3,9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00포인트를 올려놨는데요. 우선 내년에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거기다가 달러까지 약세되면 해외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증시 전망을 상향시켰네요. 네. 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 속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마련해 봐야겠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고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변동성 장세에 주목할 만한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아주 다양한 ETF 소개해 드리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ETF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테슬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의 리더. 약간 좀 말은 무섭긴 하지만 좀 기대할 만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ETF 중 하나인 이 ARKK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주들의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이 캐시우드 그리고 이 캐시우드 하면 테슬라 절대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아크 인베스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케이스로 봤을 때 $5,000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정말 테슬라를 사랑하는 기업 중 자산 운용사 중 하나 있고요. 네. 지금 종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탑10 종목들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물론 아크 인베스트의 ARKK ETF도 연초 대비 114%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뭐 유전자 분석 기업, 뭐 인비테, 로쿠, 스퀘어 등등 보시면 전체 다 지금 2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입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동산 포털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직방 같은 개념인데 이 진로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이 진로에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네. 왜 저희가 이 집을 구매를 할 때 가장 귀찮고 힘든 부분이 집을 계약을 할 때 계약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서류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네. 지금 이 ARK 인베스트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파괴적 혁신이 절대 멈출 수 없는 흐름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 기업 ARKK에서 뭐 특히나 이런 ETF에는 관심 없고 개별 종목으로 관심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ARKK의 네, 보유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네.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ARKK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탑10 종목 정도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문 저희 글로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문 글로벌에서 이게 화면 번호를 제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영웅글로벌 화면 번호 3095번을 누르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ETF를 검색하면 지금 어떤 종목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비중과 함께 보유 금액 쫙 나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인지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주식 현재가로 돌아가셔서 기업을 누르시면 여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거고요. 지금 채팅창에 뭐 비아콤 올라왔으니까 비아콤을 한번 보자면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TF는요. PEJ라는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레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네. ETF예요. 확인해 볼까요? 네, 하기 전에 그 네. ARK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네. 약간 숟가락 얹는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파괴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네.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의미. 네, 공격적인 의미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그 금융시장에서 파괴적인 거는 이렇게 공격성 있는 게 아니라 혁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기존의 틀을 깬다. 기존의 틀을 깨나가는 개념이라 해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경영학 용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산업을 새로 창출하는 게 있겠고요. 네. 네, 그러면서 완전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인데 새로운 형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거기에는 새로운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혁신을 통해서 완전 자동화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전부 다 파괴 혁신으로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예전에 아주 30년 전에 영화 극장에서만 봤던 영화를 봤고 아니면은 주말의 영화 TV에서 간혹 봤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비디오 테이프 났을 때 비디오 가게 동네바다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잖아요. 네. 넷플릭스만 쓴 리드 헤스팅스가 뭐 했던 분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진짜 비디오 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비디오 가게요. 네, 진짜요. 비디오 가게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규모를 크게 했었죠. 그런 사람이 했던 거가 대표적으로 파괴적 혁신입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 여러 분야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의류 분야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아까 속옷 얘기하셨는데요. 네. 남성 속옷도 있고 여성 속옷도 있는데 속옷은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거라고 제가 했는데 모든 속옷은 미국은 코스트코 모든 간에 다 환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속옷은 환불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착용하면. 그러니까 찝찝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영복 있죠. 네. 수영복도 여러분 월마트에 사시건 간에 네. 환불이 안 됩니다. 네. 그런 건 위생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런 데가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잘 못 사는 겁니다. 그쵸.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 몸을 그러니까 보통 남성분 여성 자기 네. 옷을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자기 몸을 찍어요. 자기 셀카를 찍습니다. 네. 그러면 그에 분석해. 맞고 예 분석해 갖고 자기에 맞는 그 속옷을 보내주는 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죠. 예전에 도저히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거가 네. 바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취향을 따라서 속옷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게 다 파괴적 혁신인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파괴적 혁신 분야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뭐가 있을까? 뭐 얘기 나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이제 뭐 내일이나 제가 또 시간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그게 첫 번째가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서스테이너빌 한국말로 해주세요. 지속 가능성이죠.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뭐의 지속 가능이냐면 거기 빠진 것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내년에 최고의 화두입니다.
환경 관련해서 네. 키워드가 된다. 네, 키워드요. 그걸 누가 제가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그 벤코 모리크에서 이번에 조사한 게 BOA에서 제일 첫 번째 내년에 파괴적 그런 산업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기승전 테슬라로 가는 건가요? 테슬라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태양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고 네. 그다음이 테크입니다. 테크놀로지예요. 테크놀로지에는 조금 분야들하면 인공지능이 거기 들어간대요. 인공지능. 예. 네. 그리고 여전히 클라우드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훨씬 진화할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운동관 PD가 진로 그룹을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그룹. 예. 네. 진로 그러면 심벌이 Z입니다. Z. 네. Z 아니면 ZG 똑같은데요. 그게 이제 많은 부동산 업자나 들어갔던 사람들이 직방 다방을 통해서 요즘 다 끝내잖아요. 그게 미국의 진로 그룹인데요. 똑같이 가장 여태까지 이커머스 시장에서 적용이 안 된 분야가 네. 미국에서 소매 시장에서 가장 컸지만 이커머스가 들어가지 못한 분야가 혹시 아실 분이 계실지겠지만 아마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자동차 판매 분야입니다. 이커머스로 하기가 사실 어렵죠? 어렵죠. 거기 보면 이커머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어려웠던 것이 미국은 자동차 메이커가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대리점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직영하는 게 많은데요. 미국은 50개 중에 상당주가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독점을 못하게. 직접 메이커가 자동차 못 팔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유통이 완전 네. 다르네요. 그래서 딜러들이 있는 겁니다. 딜러들이. 커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깬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직접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누군가 나선 거죠. 중고차부터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마치 진로같이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또 김 PD가 소개해드릴 텐데 네. 카바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바나. 카바나라는 회사가 딱 있는데요. 그 회사는 모바일로 쉽게 해서 모바일로 자동차를 파는 겁니다. 중고차.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은데 미국은 법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안 됐던 건데 그걸 치고 들어갑니다. 진로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인데 클라우드 이런 파괴적 혁신은 ARK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 얘기를 오늘 길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따로 시간을 또 더 할애해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파괴적 혁신을 이룩할 만한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바로 PEJ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날도 네. 저희가 미주미 키움증권 같이 저희가 그 강의를 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강의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요? 네, 그런 관련된 걸 해서. 미주의 고주알에서도 잠깐 다뤄주실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재개와 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볼 만한 것들. 대표적인 거가 ETF를 말씀드린 PEJ입니다. PEJ는 오늘 그 키움증권 기업을 통해서 단독으로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네. ETF인데요. 제가 다루는 곳에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던 PEJ인데요. 네. 써 있다시피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 레저란 게 어떤 거냐면 쉽게 해서 호텔도 들어가고요. 호텔 들어가고 카지노도 들어가죠. 네. 카지노도 들어가고 극장도 들어가죠. 극장도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네. 영화 제작사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디즈니도 들어가고 테마파크도 들어가고요. 쉽게 해서 스포츠 베팅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엔터테인먼트 다 들어가거든요. 네. 예약 관련 사이트. 그런 것들이 경제활동 재개되면 그런 것도 억눌렸던 게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PEJ라는 ETF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 PETF라서 좀 미국에서 핫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방송국 같은 게 들어가죠. CBS, 힐튼, 그리고 먹구,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치폴레 같은 것도 당연히 네. 들어가겠고요. 워너 뮤직, 음악도 들어야 되고 도미노 피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 전부 다 들어간 ETF이기 때문에 PEJ도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기가 재개되면 관련된 또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데 지난번에도 한 차례 이제 PEJ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네. 기업의 흐름, 뭐 개별적으로 따라가기 어렵다면 이런 관련 ETF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 좀 덜 변동성에 둔감하고 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SPHD 보겠는데 네. HB 네. 하이 디비던드 네. 배당 많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 배당 관련 주식들이 올해 들어서 아주 재미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고점이랑 아직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여전히 고점 대비 10% 정도 아래 있는 게 많습니다. 곧 배당주들이요. 이유는 배당주들의 대부 상당 부분이 은행 섹터가 많이 들어있어요. 금융 섹터.
근데 금융 섹터가 올해 여전히 제일 안 좋은 섹터 두 번째로 들어가거든요. 네. 제일 안 좋은 게 에너지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가 많이 있는데 그랑 네. 금융주 안 좋으니까 다들 떨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배당을 안 줬던 것들이 바로 배당을 재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자는 관점인데요. 특징은 이 SPHD는 매달 배당을 줍니다. 매달. 우리나라 거를 월 말에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 늦어도 월 초에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여러분들 계좌에 달러가 들어오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유틸리티 들어가고 리츠 들어가고 금융주 이런 거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건 주식 그리고 뭐 엄청나게 섹시가 팍팍 올라가진 않겠으나 네. 내년까지 해서 완만하게 떨어지기보다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5.6% 됩니다. 5.6%를 어디서 봤습니까? 매달 그러니까 네. 그 5.6%가 12개월로 나눠서 아니, 당연히 지불되는 거죠. 5.6을 나눠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5. 네. 매달 5.6% 주는 거 아닙니다. 매달 연말에 네. 아, 월말에 돈 들어올 겁니다. 계좌에 김준권이요. 그래서 이것 이런 정도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주가가 꾸준하게 완만하게 우상을 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고가는 내년 하반기나 후년 정도 되면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ETF를 3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ETF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뉴욕시장의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네. 나왔는데 이게 S&P 실러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택가격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되겠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올라가지 않을겠냐 보고 있고요. 오늘의 실적 발표는 관심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그것도 오타가 났는데 베스트바이가 있겠고요. 네. 제일 오른쪽은 갭이 있습니다. 갭은 요즘 들어서 사상 최고가 가는 아주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됐다. 아직은 안 나가지만 바깥에 나가야 되면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쉬고 있지만 에스테르워터 같은 건 사상 최고 갖다 약간 쉬고 있는 모습 네. 보이고 있고요. 뭔가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GPS 같은 갭인데요. 그런 것도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나이키 있죠. 네. 나이키가 알게 모르고는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또요. 또가 아니라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고요. 계속 말씀 엊그저께도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다시 집에서도 편하고 겨울에도 요즘 따뜻한 크록스를 신어야 되잖아요. 크록스가 금요일 날 5% 오늘도 1.몇% 나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테이퍼 스트링도 다 잘 나갑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침 이제 내일은 수요일이거든요. 네. 수요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희 이제 미국 주식 궁금한 것을 네. 모두 해결해드리는 네. Q&A 시간이죠. 네, Q&A 시간인데요. 네. Q&A 하기 위해서는 그 물론 내일 이 실시간에도 막 채팅하셔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출신 분들은 실시간 못하시는 분들 네. 아직 다시 보기 보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저희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하려냐면 미주미 프리미엄을 신청하셔야 돼요. 네. 미주미 프리미엄은 그냥 그 MTS 있죠. 키움증권 글로벌. MTS에서 신청하시면 거기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어저께입니다.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저희가 그걸 내일 정리하고 내일 질문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답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미리 저희 미주미 히어로즈 프리미엄 관련해서 지금 문자가 발송이 됐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문자 발송이 되면 구글 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통해서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은 데커스 아웃도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추워지니까 어그 신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어그도 마찬가지, 그 크록스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신발이나 이런 류들 그리고 어그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그 스포츠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웃도어 의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어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 계획 이런 걸 떠나서 창업가의 정신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업가의 정신이요? 만든 사람의 정신. 어떤 정신? 이분이 이 어그를 만든 사람이 이거 첫 공개인데요. 네. 제가 약간 돈 안 되는데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그는 그 얘기 듣고부터 좋아했어요. 어떤 얘긴데요? 어그는 누가 만들었냐면 호주의 원주민이 만들었습니다. 원주민이 사람들이 워낙 원주민 점은 춥게 겨울마다 추운 맨발고.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이 바닷가에 사는데 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양털로 해갖고 그걸 기반으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더니 미국 사람이 투자가 갖고 엄청나 이걸 막 좋아 보이니까 이걸 팔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 주고 사겠더니 이 사람이 난 필요 없다 돈은. 그래서 돈은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아주 소수만 주고 이 사람이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자신의 자기가 도네이션 좀 많이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신한테 매년 두 켤레만 달라고. 두 켤레밖에요? 네. 두 켤레만 신상 두 켤레를 자기가 달라고. 네, 그 정도로 이게 순수하게 출발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 알려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냐. 지금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봤더니 어그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등산화 중에서 양털이 들어가 있는 거 없느냐. 어그에서 등산화가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그 남자 등산화가 있긴 하네요. 네. 네. 요새 우리나라 또 등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겨울철에 이제 발 시리지 않게 이런 것도 깨알템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오리지널 사시면 좋죠. 오리지널로. 네, 예. 그러니까 요즘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비슷한 거 많잖아요. 좋은 거 사시기 바랍니다. 예. 크록스도 비슷한 거 많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데커스 아웃도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